여기는 옥탑입니다. 위치는 신림역에서 10분 걸리려나? 10분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옥탑이라서 제가 미리 말하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요방 나가면 요거는 비슷한 거 많이 없어요, 옥탑은. 일단 여기가 보시면 요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위에서 잘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특이점이 많아요. 특이점이 많아서 물어보니까 원래 이분이 이제 자제분이 신혼집으로 사셨던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에어컨도 벽걸이가 아닌 이런 스탠드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 약간 좀 나무 스타일이네요. 약간 옷장이나 이런 게. 그래서 요거 여기 침대 아래도 보니까 공간을 아래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아래 뭘 옷을 걸 수도 있고, 옷을 걸 수 있게 또 되어 있네요. 봉이 있어서 여기가 짐을 넣을 수도 있고 옷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세탁기도 아주 큰 게 있고요. 그리고 드럼 세탁기랑 인덕션이 3구입니다. 3구.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깔끔하고, 잘 안 보이지만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 창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옥탑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옥탑의 하이라이트. 보시면, 짠, 여기 보면, 옥상을, 요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식탁까지 있네요. 여기는, 잠깐만. 비밀번호를 중간에 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옥상에.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옥탑을 또 사용할 수 있고, 일단 가격을, 한 3,070, 뭐 3,080 정도 예상한다고 일단 방을 접으러. 지금 영상이 끊겨서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끊겨가지고, 잠깐만, 이게 옥탑을 보여줬나? 혹시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옥탑입니다. 뷰가 아주 좋죠. 뷰가 아주 좋고,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여기는 7층인데, 6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한 층만 걸어서 올라오면 됩니다.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길이를 한번 재보면, 요 벽에서, 저기 벽까지가 3m40이 나오고요. 3m40이 나오고, 그리고 요 창문에서 저 끝까지가 6m30 나옵니다. 6m30 맞나? 6m30. 그러니까 아주 넓은 원룸이죠. 그래서 가격을 지금 3,070 할지 3,080 할지 모르겠다고 한번 보고 저한테 얼마 정도면 나갈지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제 손님이 원하는 가격으로 맞출 것 같네요. 나 지금 요런 스타일을 찾는 분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여기 또 밖에 보면, 일단 여기도 옷장, 수납장이 있고, 이 아래도 옷장, 아까 봤지만 옷장, 옷을 또 걸 수가 있어요. 옷을 또 걸 수가 있고, 밖에 또 나가면 또 신발장이랑 또 아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밖을 보면, 여기 지금 문이 이렇게, 여기도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고, 나온 김에 옥상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야외. 여기서 뭐 맥주 한잔 먹으면 여름에 시원할 것 같네요. 그래서 층이 7층이니까 뷰도 당연히 좋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701호 옥탑이고, 여기도 중문이 또 있어서 여기를 또 눌러야 옥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신발장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